일급수에만 서식하는 물고기 꼬치 동자개가 하천의 오염과 서식지 주변 개발 등 이유로 멸종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꼬치 동자개 복원사업 현황을 살펴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각 지역마다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부자를 만나봤습니다. 의성 단추면에 있는 계란현 봉수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계란현 봉수는 봉수의 시대적 변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명절 선물 세트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동자갯과 민물고기들은 위협을 느끼면 몸에서 빠각빠각하는 소리를 내 일명 빠가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동자갯과 어류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꼬치 동자갯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인데요. 하지만 다른 동자갯과 물고기들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낚시 중에 실수로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함께 지켜야 할 꼬치 동자개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늘 없는 길쭉한 몸에 노란색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입가에 달린 넷상의 긴 수염이 인상적인 꼬치 동자개입니다. 다 자라도 몸길이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종 꼬치 동자개는 하천의 오염과 서식지 주변 개발,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인해 개체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의 보존과 복원 등을 연구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꼬치 동자개의 인공증식과 자연 방류를 통한 복원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꼬치 동자개를 복원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선호하는 서식지나 환경과 같은 기초 생활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선 개체 식별 장치를 삽입한 꼬치 동자개를 방류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얻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센터는 꼬치 동자개의 복원 연구를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 부화로 태어난 꼬치 동자개가 대를 이어 인공 증식에 성공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꼬치 동자개의 보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용으로 쓰이는 다른 동자개과의 물고기와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동자개과 어류의 무분별한 어획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꼬치 동자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어류인데요. 다른 동자개과 어류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구분이 일반인들은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류를 잡게 되어도 동자개과 어류는 풀어주는 것이 꼬치 동자개의 복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급수에만 서식하는 꼬치 동자개가 계속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주시의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고향사랑기부제 1호 기부자는 서울에 사는 도현정 씨입니다. 부모님이 사는 경주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부모님 고향인 경주의 발전을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의 재정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세액공제도 받고 또 고향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지역의 지역 발전에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경주시는 답례품으로 26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쌀, 천년한우, 찰보리빵, 유과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 화랑마을 숙박권, 벌초 대행 서비스 등입니다. 경주시는 10일 오전까지 98명이 참여해 고향사랑기부금 875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하면
새액 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고 경주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니 경주 시민들께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경주 지역 외에 거주하는 가족, 친인척, 친구들에게 경주에 기부를 하실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의성 단촌면에 있는 계란현 봉수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봉수 유적은 조선의 중요 군사통신 시설이며 계란현 봉수는 타원형의 방호벽과 불과 연기를 피울 수 있는 전형적인 봉수의 형태로 1760년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임란 이후 봉수를 정비하면서 추가된 유적으로 봉수의 시대적 변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확인되는 봉수 노선은 간점산, 대암산 등 9곳으로 승원, 계란현 등 5곳은 봉수제가 폐지될 때까지 국가의 기간 통신망으로 이용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명절 선물 세트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과대 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현장에서 포장 횟수나 공간 차지 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의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과대 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은 10년 주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난 201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하락기 이전엔 장기간 집값 급등세가 이어졌던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서울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집값 상승세로 인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시작된 것도 최근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제도,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이 대거 도입되거나 확대됐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는 모두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가 이뤄졌습니다. 금리 인상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는 2년 4개월에 걸쳐서 금리가 3.25%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엔 기준금리가 1년 사이 2.75%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분양시장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기준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은 7,800가구로 한 달 새 55.9%가 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분위기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5년 후에는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섣불리 예측할 순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실제로 매년 이맘때 뇌졸중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법과 대처법,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 전 세계적으로 2초에 한 명씩 발생하고 6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국내 뇌졸중 환자는 지난 2020년 기준 11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5년 전에 비해 19% 늘어났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4위,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뇌손상이 진행됩니다. 환자 중 10%가 사망하는데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경색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겨울철 시기에는 이런 급격한 체온 변화가 없도록 고령이신 분들에게 나가실 때 귀마개라든가 모자 이런 보온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증상 발생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 골든타임을 지켰는지에 따라 치료 기간도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이내에 오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정말 일주일 사이에도 거의 증상이 회복돼서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1위입니다.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김건하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를 초대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뇌졸중의 원인과 예방법을 살펴봅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11일 오전 6시쯤 경주시 외동읍의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은 53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한동과 플라스틱 원자재를 태우고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지난해 79,524차례 출동해 6만 3천여 건을 처리하고 5,449명의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유형별 구조 활동은 교통사고가 4,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재가 3,18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별 구조 인원은 교통사고 1,292명, 산악사고 664명, 잠금장치 개방 475명 등입니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와 남마돌의 영향으로 순환 사고 구조 활동은 2021년과 비교해 70% 늘어난 391건을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11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2023 경북 여성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정재계 인사, 경북 여성 지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 1980년 창립한 경북 여성단체협의회는 23개 시군단체와 도단위 회원단체로 구성돼 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안동에서도 시행됩니다. 안동시는 올해부터 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회당 250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월 최대 11,0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청구 할인이나 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영주시가 산림 분야에서 일할 근로자 122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산불 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산림자원 등 총 5개 산림 관련 분야로 만 18세 이상 영주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영주시청 산림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봉화군이 새로운 도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에 나섭니다. 공모 주제는 봉화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시간이 지나도 활용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 네이밍으로 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8자 이내 문구로 작성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인당 3건까지 참여할 수 있고 다음 달 3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랑 상품권인 대구 행복페이를 5% 할인 판매합니다. 판매 규모는 600억 원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기간 중 발행액이 소진되면 판매를 중단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할인 혜택 없이 미리 구매한 시민들도 해당 기간 중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판매는 전액 시비 예산으로 대구시는 정부의 사업 지침이 통보되면 국비를 반영해 올해 대구 행복페이 운영 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023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과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청송 얼음골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에서 7위 선수를 포함해 17개국 선수와 임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